근데 한국어 다크웹에서는 네. 세션이라는 아까 그 친구가 맞아. 되게 많았습니다. 세션도 자기 메시지를 이렇게 여러 대의 컴퓨터를 거쳐서 이동하게 돼서 이제 이 친구 찾고 이 친구한테서 메시지가 왔는데 하고 확인해 보니까 실제로 그 친구는 그냥 중간에 전달자였을 뿐인 거죠. 그래서 그렇게 돼버리면 찾기가 힘들어지는데 개인 성적표라고 하더라고. 아까랑 같이 이제 쉽게 다운로드 받을 수 있었고 이제 이거를 개인 성적표를 확인해 보니까 이렇게 지역별로 있는 거야? 이거를 놓고 고등학교 있다. 다 있네. 고등학교 있다. 아 이건 누군가 그러면 어떤 사람이 누군가의 성적표를 해킹해서 올린 네, 거예요? 올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파일 공유 사이트 같은데 이제 여기에다가 이렇게 다운로드 되는데 한번 열어볼 수 있나요? 이제 부산, 서울, 서울, 세종, 울산. 아 한 명이 아니구나. 네. 여기 제가 대구에 살아서 이제 대구 이렇게 누르면 다 나옵니다. 고등학교가 나오고 이제 고등학교도 있네요. 고등학교도 있고 더고 뭐 사고 고등학교 이렇게 다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를 해킹해서 올려놓은 것 같습니다. 이름하고 네. 학교 나이가 다 나오니까. 네. 이런 것도 인스타나 뭐 트위터 뭐 그 SNS 같은데 검색해 보면은 신상이 추적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 고등학교에 다니는 금방 찾을 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까지 찾아서, 나오면 네 금방 찾아가지고 다크웹에 여러 방이 지금 떠 있는 거잖아요. 네. 그중에 좀 눈에 띄는 것들이 한 두어 개 새로 생긴 것 같아서 네. 신상 박제 페이지라는 것이 있어서 한번 들어가 봤더니 특정 사람의 신상을 이제 올려놓은 곳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 정보들이 그냥 올라와 네. 있는 거죠. 이렇게 내려보면 네. 다니는 중학교는 중학교 뭐 이렇게 거주 위치 이렇게 주소가 다 나오네요. 네, 주소를 다 적어놓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생일이나 전화번호도 있고 네, 여동생 이름까지 이렇게 올리고 이제 신분증이네요? 네, 신분증이 이렇게 나오는데 학생증이랑 네. 신분증을 찍어서 그 신상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또 있나요? 전화번호랑 이런 식으로 신분증 사진이랑 사진들이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그 신분증 사진을 보고 지금 밑에 글 달고 또 네. 다른 신분증 사진이 올라와 있고 이런 거죠? 네. 주민등록등본 이렇게 있고 이거는 뭐지? 경찰서? 경찰서 소년보호관찰소 소년보호사건 송치 이렇게 돼 있습니다. 피해 촬영물과 개인정보가 동반되는 비율을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그 결과 피해 촬영물만 유포되는 비율이 84.6%였고 개인정보가 동반되어 유포되는 비율은 15.4%였습니다. 개인정보까지 동반되어 유포되는 경우는 피해자의 존엄성 훼손뿐만이 아니라 지속적인 사회권 박탈로 이어지는 범죄 행위입니다. 피해자 성별은 보시는 바와 같이 여성이 72.4%, 남성이 27.6%로 여성이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 연령을 보시면 10대 여성 피해가 가장 많은 수치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의 저연령화 현상을 고스란히 나타내주고 있는 자료입니다. 다음으로 피해 유형인데요. 여성 같은 경우에는 불법 촬영, 그 다음에 비동의 유포, 아동 청소년 성착취 순이었습니다. 남성 피해자의 경우에는 약 72%가 문캠피싱 피해가 가장 많은 피해로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성적 촬영물은 금전 갈취를 위한 협박의 도구로 이용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14세 미만 아동의 피해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가해자의 최초 접근 경로를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특히 아동 청소년의 경우는 저희가 그 상담을 한 결과 그루밍을 시작으로 피해가 발생을 하는데요. 채팅 앱, SNS, 그리고 게임, 랜덤 채팅 순이었습니다. 특히 아동의 경우에는 게임에서의 비중도 13.4%에 해당하는 수치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아동 청소년이 있는 공간이라면 어디든지 아이들을 노리는 범죄자가 있고 그로 인해 온라인 그루밍 그리고 성착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디스코드 장점이 높은 접근성인 것 같습니다. 성인 인증도 받지 않고 그냥 로그인만 하고 링크만 알면은 누구든지 그 방에 접속을 할 수가 있거든요. 청소년들이 쓰기에도 좀 편하고. 네, 아무래도 청소년들이 게임을 좋아하니까 평소에도 사용을 하는데 거기다가 이런 것까지 할 수 있는 그런 것 때문에 더 잘 알려지고 많이 사용하는 게 아닌가. 주변에서도 디스코드 많이 쓰나요? 네, 거의 다 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텔레그램하고 제일 큰 차이가 뭐예요? 제일 큰 차이는 평소에 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카카오톡처럼 네. 모든 어린 학생들이, 뭐 예를 들어서 제 동생이 한 15살 때부터 디스코드를 썼어요. 사촌 동생들도 마찬가지고 초중고 대학생 좀 가릴 거 없이 다 사용하는 그러니까 게임을 한다면 다 사용하는 약간 그런 느낌입니다. 디스코드는 이 방 크게 방을 표현하는 걸 서버라고 표현을 하고 그 안에 세부 카테고리를 나누는데 그걸 채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채널 이름에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뭐 여러 가지 키워드들이 있는데 뭐 이 중에 보시면 뭐 중딩 X몸 뭐 초딩 X몸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보시면은 이름이 24시간 자료 편의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N번방 사태 때 보시면은 얘네가 초대하거나 구매하거나 둘 중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처럼 디스코드도 이 초대를 N회 이상 하던가 아니면은 이 얼마 문화상품권 얼마를 내고 구매를 하던가 해서 이 디스코드에서의 영상을 뭐 취득할 수 있다 그렇게 애들이 공지사항에 그걸 띄워놨습니다. 저희가 지금 뭐 다양한 범죄를 수집하고 이런 그 범죄자들이 어떤 방법으로 해서 이런 성범죄물을 유포를 하고 또 거래를 하는지를 좀 살펴봤지만 이거를 어떤 뭐 나쁜 정보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하는 거는 절대로 아니고 이런 범죄에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그 범죄자들이 이제 지능적으로 요새는 점점 계속 진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좀 고도화되고 좀 지능화된 범죄들이 존재한다라는 것들을 좀 전달을 해드린 거고 그래서 저희는 이거를 막기 위해서 더 고도화된 수사 기술을 마련을 해야 되는 거고요.